학과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왜 웃으시죠, 근데? 왜 웃으시는 의도? 아니, 그 강의를 얘기를 해볼 건데, 보통 강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왜 또 웃으시죠? 철학과. 이거는 내가 자랑할 수 있다. 철학의 특장점이 있다면. 웃으시는 게 삶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맞아요. 삶의 문제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 어떤 직무를 할 수 있는가? 자기소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17학번 막 졸업한 김보경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한 반년도 더 됐지. 겨울에 촬영을 했다가 이제 제 게으름과 오빠 너무 떠서 그 사이에 좀 바뀐 게 있어서 다시 찍어줄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또 흔쾌하게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됐고요. 보경이랑은 방송국 활동을 같이 했고 오늘 한번 문과대학 철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공을 선택한 이유. 일단 문과대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저도 점수에 맞춰서 인문대학을 왔고 네. 그 안에서도 저는 계열제로 입학을 했으니까 네. 고민을 했는데 저는 사학과 철학과 이렇게 두 개 고민을 했어요. 어문 계열에는 영 땡기는 게 없어서 그래서 철학 사학이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좀 철학과가 어디든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학과 하면 유럽사 하고 싶었는데 저희 학교는 좀 성균관이라 그런지 한국사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원래도 그럼 철학에 좀 관심 있었나요? 제가 철학사학이 이게 의도인 건 아닌데 네. 고등학교 때 탐구 고를 때 수능을 세계사, 윤리와 사상으로 봤어요. 오. 그래서 사실 이게 영향이 좀 탐구 과목 공부하면서 저는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를 그때 좀 결정을 하게 된 게 있어서 그렇게 좀 관심이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 수능 탐구를 선택을 하면서 아무래도 관심 있는 걸 고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전략적인 선택도 하긴 하지만 근데 국영수가 싫으니까 조금이라도 공부를 수능... 재밌게 하려고 선생님들이 근데 다 말렸어요. 그랬는데 전 재밌는 거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대학 와서도 재미있는 건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졸업을 얼마 전에 하셨는데 졸업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딱 이제 평생 가는 학적이 생긴 거잖아요. 학점 공개가 가능하신지. 저는 4.0으로 졸업을 했어요. 오, 딱 맞춰서? 네. 4.0으로. 이게 신기하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턴 생활하면서 선배한테 아, 너는 학점만 올려. 제가 이런 말을 들어서 사실 4학년을 3학기 다니면서 계속 학점만 거의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딱 맞춰서 졸업을 했어요. 방송국도 마찬가지지만 방송국 이후에도 학교에서 다양한 걸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준수한 학점으로 졸업을 하신 것 같네요. 사실 코로나 버프가 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졸업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철학과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철학과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왜 웃으시죠, 근데? 왜 웃으시는 의도부터 아니, 철학이라고 하면은 되게 좀 깊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철학이 어떤 걸 배우는지라는 질문 자체가 좀 웃긴 것 같아서 질문이 웃긴 것 같아서 사실 그 질문이 철학과 4년을 다니는 내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것 같아요. 철학과에서 뭘 배우는지. 그래서 저도 철학과가 뭔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 사이트를 좀 네. 보고 왔는데 모르는 사이에 학과 소개 영상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전공 진입자들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삶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좀 풀어서 철학과에서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좀 힘들잖아요. 인생이 쉽지 않은데 그 인생에서 닥쳐오는 문제들을 그 문제들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과에서는 크게 그 문제를 대하는 구조 그리고 그 문제의 내용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 이런 거를 내용적인 면이랑 방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수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걸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저도 어쨌거나 인문대학, 문과대학 학생이니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했는데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철학은 뭔가 진짜 그거를 하는 느낌. 저 어문계열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걸 하는 좀 도구적인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어학, 뭐 아니면 국어 문학, 뭐 영어 문학 이렇게 텍스트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면 물론 철학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좀 더 첨단에서 포괄적인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접근하는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조건 없이 좀 다른 조건이 배제된 상황에서 진짜 좋은 생각이 뭔가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문사처리라고 해서 어려움도 좀 있잖아요. 있죠. 진로 파트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보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뭐 두 번째 촬영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영미철학과 독불철학으로 네. 나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부 전공이 좀 그렇게 두 개로 나뉘는 편인가요? 이게 진짜 순전히 자기 취향의 문제라서 아까 네. 제가 방법이 있고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나눠보자면 러프하지만 영미철학이 조금 더 방법적인 측면을 많이 다루는 것 같고 독불철학이 좀 내용에 대한 게 많이 다뤄지는 계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나눠지는 것 뿐만이 아니고 뭐 시대별로 나눠지기도 하고 또 학자를 아예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막 미학 이런 거에 아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술철학 계열로 듣기도 하고 진짜 자기 선택대로 거의 들어요. 로드맵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난 시대별로 그래도 듣고 싶다 하는데 뭐 현대철학부터 갑자기 들으면 안 되겠죠.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런 단계를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유도가 좀 있는 편이네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영 씨는 좀 어떤 분야를 좀 집중해서 들으셨는지? 저는 영미철학보다는 독불철학 계열로 들었고 네. 영미철학은 사실 제가 첫 번째 찍을 때 하나도 안 들었었다 했었는데 네. 사실 그 촬영을 하고 나서 생각을 좀 했어요. 아, 이거를 정말 내가 하나도 안 듣고 졸업해도 되나? 아. 그래서 하나를 듣고 졸업을 했는데 네. 썰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단계가 필요해요. 왜냐면 방법이니까 좀 쉬운 거부터 하고 이제 어려운 걸로 가야 되는데 제가 좀 중간 단계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초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썰렸는데 전에는 내용에 좀 더 집중하는 뭐 진짜로 인간이 뭔가 뭐 인간의 성정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드는 내용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계열인 독불철학 계열로 많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지만 내용이 저는 막 하이데거 이런 사람을 많이 그래도 만났네요. 저에서. 하이데거가 그 시학 본과에서 시에 대해서 배울 때 하이데거가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저는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익숙한 이름이라는 거 좋습니다. 저는 독불철학이 읽는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적용될 수 있는 게 많은데 독불철학이 조금 더 저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대중적으로 친밀하다고 해야 되나 독불철학?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름을 아는 철학자들이 다 독불철학에 해당하는 거죠? 네, 거의 그런 경우가 많고 근데 또 막 윤리학 이런 계열 있잖아요. 진짜 윤리 수업 때 고등학교 때 하던 막 트롤리 딜레마 이런 건 이제 영미철학 계열에 속합니다. 저는 영미철학 수업을 들으면서 독불철학이 일단 좀 그리웠는데 독불철학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좀 이게 현대철학으로 올수록 아까 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책을 읽어보면 시적인 말들이 되게 많아요. 비유도 되게 많고 막 너네 삶에서 이렇잖아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영미철학은 뭔가 감정이 아예 배제된? 진짜 왜 요즘 MBTI로 뜨셨잖아요. 완전 T적인 것과 좀 F적인 것의 싸움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두 개 중에 100% 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철학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비유를 해본다면 그렇군요. 같이 가는데 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왜냐면은 그 방법론적인 거를 다루려면 사실 논리 구조적으로 좀 완벽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래서 뭔가 좀 더 시적인 워딩이나 이런 거를 좀 배제하려고 하는 것 같고 영미철학 속에서는 네. 하지만 좀 뭔가 대중적이고 친숙한 것들은 삶을 어루만지는 네. 철학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단어들이 사용되는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보통 강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지? 왜 또 웃으시죠? 이것도 이제 여러 문과대학 학과들이 그렇듯이 과제 있고 레포트 쓰고 그럼 팀플도 하고 발표하고 저희는 주로 글을 쓰고 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론 강의가 있고 응용 강의가 있는데 네. 이론 강의는 강의를 듣고 논술형 시험을 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네. 뭐 저희는 객관식을 사실 볼 수는 아예 없는 학과라서 강의 후 논술형 시험을 보거나 네. 아니면 팀플이랑 과제 같은 거를 거의 매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 레포트 쓰기 약간 이런 식으로 크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좀 강조하는 과다 보니까 맞아요. 레포트 쓴 게 진짜 많아요. 그런 방식의 어떤
강의가 좀 맞았나요, 잘? 전 진짜 잘 맞았어요. 저는 잘할 것 같긴 해. 저는 객관식 시험 막 외우는 거 무작정 외우고 이런 거를 하라고 하면 하긴 하는데 좋아질 않아가지고 오히려 좀 자기 생각을 이렇게 논거를 들면서 얘기하는 글을 쓰는 그런 평가 방식이 더 좋다. 러프하게 말하면 딴 생각이 많아서 그냥 그걸 쓸 수 있는 게 좋지 막 이것만 외워야 되고 막 정답이 있고 이런 거는 오히려 좀 교양 수업에서 많이 하잖아요.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철학과 수업이 되게 잘 맞았습니다. 그럼 이제 잘 맞으셨다고 했는데 전공 강의 들으셨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게 있어요? 19년 1학기에 들었던 장소의 미래와 인문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이 왜 요즘 유현준 교수님 그 유튜브 막 많이 하시고 TV 많이 나오시잖아요. 대단하시죠. 네, 그런 수업을 좀 해요. 장소의 미래와 인문학이니까 그쵸. 완전히 딱 그 유현준 교수님이 하시는 네. 그분처럼 물론 건축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그 건축물이 만들어진 환경 그 안에 있는 사람에 좀 더 집중을 저희는 하기는 했는데 이게 장소 그리고 인문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답사를 했어요. 트리플로 답사를 했는데 일단 팀원분들한테 되게 배울 게 많았고 그분들이랑 얘기하는 거 자체도 재밌기도 했는데 교수님들도 유럽 답사를 다녀오신 후여서 그 답사 내용을 가지고 서울의 도시 뭐 생성 방식 유럽의 도시가 생긴 방식 이런 걸 비교도 해주시는 강의도 해주시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서울 진짜 뭐 익선동도 갔다 왔고 팀원들이랑 종로 뭐 광화문도 갔다 왔고 팀별로 다 다른 데를 가요. 막 청계천 간 팀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아 여기는 근데 뭐 사람들이 여기에 기능이 무엇인지 이 장소의 기능이 어때야 되는데 좀 이거는 못한 것 같다 이런 게 그리고 정책이랑도 관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종 레포트는 좀 정책 같은 면에서도 접근을 하고 정책에 좀 자문하는 느낌? 내가 감히? 저는 그 당시에 공사장 중이었던 광화문 광장 가지고 최종 레포트 발표를 했었는데 네. 아,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저도 열심히 했고 다른 사람들도 되게 이게 인문학의 범위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현 가능하지 않아도 좀 상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인문학적 상상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어요. 되게 인문학적이긴 하다. 네. 그리고 교수님 수업해주신 교수님 너무 좋아서 다음 수업도 다른 것도 들었었는데 그분이 무슨 삼성 디자인 센터 이런 데에서 인문학 쪽에서 이렇게 고문처럼 자문해주시고 강의해주시는 선생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강의도 재밌었고 좀 실용적인 걸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 어떤 장소를 테마로 분석을 하는 것도 되게 인문학적이고 그걸 해서 이제 의견을 내는 것도 되게 인문학적이고 뭐 정책적으로 하면 사회과학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근데 그것마저 인문학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니까 그게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을 것 같네요. 얘기만 들어도 이제 반대로 전공 강의 들으셨던 것 중에 좀 이건 좀 아쉬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쉬운 거는 윤리학 전공 첫 학기에 들었는데 네. 사실 이건 교수님의 열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금요일 1교시였어요. 아 이것도 영향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금요일 1교시에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윤리학을 배우니까 미칠 것 같은 거죠. 막 갑자기 낙태하지 말아야 된다. 막 금요일 1교시에 그런 상황이 되게 무거운 주제를 힘들었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사실 저는 전공 첫 학기잖아요. 네. 2학년 1학기인데 고등학생이랑 별로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했던 것 같은 강의를 똑같이 하는 데다가 거의 교수님은 말씀을 안 하시고 대학생들의 발표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깊이가 깊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막 와 새롭다 이런 생각을 주지도 않았어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교수님이 개입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생명의료윤리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 과목에서도 비슷한 주제를 다뤘는데 수업 내용보다는 그 수업이 흘러가는 방식이나 이런 게 되게 흥미진진했다고 학생이랑 맞짱 토론 하기도 하고 이거는 들은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뭐 이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친구 자기도 그 강의를 들었는데 자기가 들었을 때 혼란이 가득한 세상에 과연 아이를 낳는 게 맞는 것이냐 막 이런 그런 되게 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근데 교수님은 아이를 낳지 않으셨냐 왜 낳으신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산율 낮추면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도 그게 다가 아닌 그치만 그게 다가 아닌 분야이다 보니까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어. 금요일 1교시
절대 힘날 수 없었고 교수님조차 힘을 내지 않으셨던 수업이라 좀 아쉬웠습니다.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준비를 굉장히 잘 해오셨는데 이제 진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눈사철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이제 학과 진로가 보통 어떻게 되는지, 철학과를 졸업하면 보통 어떤 진로를 갖는지 궁금하거든요. 일화가 있는데 네. 인턴을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하는 산학이 있고 네. 그냥 제가 구해서 하는 인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산학은 한 번도 안 하고 제가 구한 인턴으로 그냥 했는데 그걸 뭐 회사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 그러면 학점으로 인정을 해준대요. 그래서 어? 그래? 하고 바로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전공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공이랑 좀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어야지 인정을 네. 해주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과인데 뭐 무역회사를 갔다 그러면 네. 뭐 네, 쉽게 네, 되는데 이제 철학과 삶의 문제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 어떤 직무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이거는 모든 인간이면 적용이 되는 거긴 한데 그쵸. 이제 회사 시스템에 적용되기에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학과 조교님께서 제 전화를 받으시고 아 저희 학과가 아시다시피 회사 직무에 연결되는 게 없잖아요 하시는 거예요. 그걸 걱정을 섭외해서 네. 아니 얼마나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나 나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 그쵸. 그래서 학점을 인정받을 방법이 없나요? 하니까 아 좀 힘들다고 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인정을 못 받고 그랬던 일화가 있는데 이것처럼 사실 철학과의 진로는 좀 뭔가가 적합한 거를 딱 정의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과 생활도 안 했고 네. 제가 1, 2학년이던 때에는 엄청나게 이게 막 결집이 되지가 않았었던 네. 것 같아서 그걸 알 길도 사실 없는데 일단 학교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어쩐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네.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뭐 우리 학과가 유독 이런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생각을 해봤는데 철학과가 생각을 하는 데잖아요. 그쵸?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사실 철학과를 하면서 내가 어떤 게 맞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다들 그거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뛰쳐나갈 사람들은 뛰쳐나가는 거죠. 갑자기 휴학 엄청 오래 걸어놓고 네. 막 뭔가를 하고 와요. 네. 저는 그 팀플 같이 했었던 분 중에 사업을 하고 오셨던 분도 있었고 뭐 공부 다른 거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깨지고 다시 오고 뭔가 깨달음을 얻고 다시 오시기도 하고 네. 아 내가 뭘 맞는지 되게 고민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정해진 것대로 회사를 가기보다는 네. 더 다양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짜 많은 데를 가요. 진짜 다양할 것 같긴 합니다. 복수 전공 자체도 저는 네. 한 수업에서 복수 전공을 다 다른 걸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른 데서 오셨거나. 네. 그래서 그만큼 아마 좀 다양한 길을 가시지 않을까. 평범하게 회사를 갑니다. 뭐 어떤 분야를 갑니다. 그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복수 전공을 그러면은 거의 다 한 편. 아무래도 그렇지 않나요? 네. 철학과만 밀겠다고 한 분도 봤는데 네. 그분은 진짜로 학문의 뜻이 있어서 더 뭐 대학원이나 이렇게 갈 네. 근데 진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 꼭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실용을 추구해야 되니까 네. 다른 계열로 복수 전공을 많이 하는 게 좀 필수가 아닐까? 문사철에서는 거의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고 네. 우경 씨도 영상학과 전공을 하셨고 국문과에도 철학과에서 복수전공으로 온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되게 뛰어나요. 되게 뛰어난데 네, 인문 복전자 중에는 비범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철학 베이스로 국문과에 와서 다 이제 평정? 네, 평정하고 그분이 국문과 복수전공을 위해 들은 과목 전과목 에이플로 졸업. 그분은 지금 영화 쪽 비범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철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결국은 다 연결되기 마련이니까. 진로를 좀 결정하셨는지. 저희가 1년 전에 사실 찍을 때만 해도 거의 1년인데 네. 그때 찍을 때만 해도 말을 하긴 했지만 확실하진 않았어요, 사실. 네.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아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자 준비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스터디 같은 거 하고 계시고 스터디도 하고 있고 근데 아직 시작한 지 한 달? 두 달? 막 이래가지고 그쪽 진로를 주변에서 이제 방송국에서 저희가 만났다 보니까 그쪽 진로를 꿈꾸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사실 방송국 할 때는 제가 기자 준비할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진짜 이게 객기인데 전공을 살리고 싶었어요. 오. 제가 그래도 철학과를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나름 진심을 다해 공부를 했는데 네. 좀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제 가치관 같은 거에. 그래서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되게 좀 아, 넌 너 내 논리로 이해가 안 된다 싶은 현상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고. 아니요. 그냥 뭐 주식도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맞아요. 전반적으로 좀 사회가 돈돈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뭐랄까 대학생들의 미래도 좀 정해져 있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저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네. 떨칠 수가 없어서 아, 나는 인문학을 살리는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마 이거를 외면하고 이건 이거고 와. 일은 일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근데 기자가 저는 좀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다른 학문도 하면 네.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한 거예요. 전공을 살리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좀 사명 같은 게 생긴 거네요, 전공을 통해서. 그렇죠. 사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대하긴 한데 그냥 이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정도는 들었죠. 근데 그런 문제의식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20여 년 전, 1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점점 더 노골적이 되는 것 같아요. 문제들이? 네. 코로나 때문인 것도 그렇고 미디어 때문일 수도 있고 같은 어떤 맥락의 문제의식들이 지금 와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 맞아요. 그것도 한 분야의 문제라고도 하기 어렵죠. 않고. 맞아요. 어쨌든 그거를 말할 수 있는 문사철의 반란. 미래가 기대되는 친구 중 하나였고. 진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다시 학과 얘기로 좀 돌아와서 철학과 이거는 내가 자랑할 수 있다. 학과의 특장점이 있다며. 웃으시는데 사실 네. 철학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지가 멋있잖아요. 그쵸. 이게 최고의 특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멋진 이미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건 이제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인턴도 하고 주변에 심지어 알바를 구할 때도 어른들이 저를 뽑잖아요. 철학과라고 하면 와 되게 좋아하세요. 막 와 생각 있을 것 같다. 뭐 배우냐 요즘은 뭐에 관심 있냐 막 이런 걸 물어보세요. 네. 되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게 과가 너무 후광이 쫙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좀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독보적인 아이덴티티가 있어가지고 철학과는 문과대학 중에서도 다른 학과들과 구분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저도 이제 뭐 다른 많은 학과생들 인터뷰도 해보고 학교에서도 실제로 많이 만나보고 했지만 그게 좀 걷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다들 학과마다의 어떤 장점들이 있지만 그런 어떤 후광효과라든가 그런 게 이제 점점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조금씩 옅어지거나 하기 마련인데 철학과는 아직도 좀 처음에 느꼈던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랄까. 아... 또 있나요? 직장점? 후광효과 말고 후광효과 똑똑해져요. 아 맞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똑똑해져요. 저는 사실 3학년 1학기까지는 그때까지는 별로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은데 4학년 되기 전에 좀 이 위기가 왔어요. 네. 내가 뭔가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철학과라고 소개를 하고 다니는데 좀 부끄럽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철학 서울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읽고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죠. 어떤 그 전공자에게 기대되는 수준을 좀 맞추고 싶었어요. 네네. 제가 철학과 나왔는데 아프리카 청춘이다 이런 걸 얘기할 순 없잖아요. 이론적으로 좀 보충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뭔가 얻어간 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좀 똑똑해졌다 생각이 듭니다. 특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거꾸로 아쉬운 점 이건 좀 아쉬운 것 같다 있을까요? 학과의 아쉬운 점은 사실 제가 학과가 뭐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생활도 안 했고 맞아요. 진짜 수업만 듣고 그래서 그냥 근데 4학년 되고 나서 후회를 하긴 했어요. 어떤... 전공 친구가 없다는 거가 조금 아쉬워서 네. 아, 뭐 과학생회 이런 거를 좀 들어가 볼 걸 싶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 그럼 또 개인적인 경험? 네 그냥 개인적인 아쉬움이고 맞아. 학과에서는 딱히 아쉬움을 느낄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입학을 한다면
같은 과를 선택하실 것 같나요?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똑같은데 고를 것 같아요. 저는 명확한 이유를 갖고서 그냥 이거 어때? 그냥 이러고 선택을 한 건 아니고 나름 그래도 관심사를 확보하게 갖고서 한 거였기 때문에 저는 막 영화, 책 이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더 철학과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학문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철학과를 하는 게 내 관심사를 다른 걸로 넓히는 차원에서도 좋은 것 같아서 철학과 그대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주변에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득한데 그 중에서도 뭔가 그런 어떤 똑부러짐을 생각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도 1학년 때 전공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똑부러지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철학이랑 영상 전공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뭐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저 원래 영상학과 말고 디자인과 복수 전공하려고 했는데 네. 삼전공도 고려하셨잖아요. 근데 삼전공을 하려면 그 미래인문학이라는 연계 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애들이 다 말렸어요. 제발 그만해라. 뭐를 하지를 말아라. 말렸던 것도 있고 저도 삼전공 사실 미래인문학의 수업이 대부분이 철학과와 겹치기 때문에 학위 하나가 추가되는 거 말고는 딱히 이득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삼전공은 안 했고 원래 영상학과 말고 디자인 저는 시각 디자인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아서 이것도 영상학과 하면서 깨달은 거지만 디자인과를 하지 못했다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디자인과를 갈 수 없었던 이유. 뭐죠?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아, 포트폴리오도 필요하잖아. 포트폴리오도 보는데 1차로 그 연필을 쥐어주고 그림 그리는 실제로 그리는 실기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그 실기랑 드로잉 실기랑 두 번째로 포토샵 실기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드로잉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 사실 연필 쥐어주면 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워크만 그래서 결국에 영상학과로 갔던 건데 아쉬운 정도가 있고 근데 저희 막 18학번 생기고 이러면서 되게 특이한 전공 많이 생겼잖아요. 이상하게 그런 거에는 좀 탐이 안 나고 좀 근본을 지키는 철학 근본 중에 근본이지. 근본 철학과 그 외에 그냥 다른 과 수업이 궁금하긴 했어요. 막 품은 같은데 수업이 프랑스 영화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해서 주변에 또 많잖아요. 네, 품은이 몇 명 있고 그러기도 해서 재밌어 보였는데 그런 걸 조금 청강이라도 해볼걸? 싶은 정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브랜딩 쪽에 좀 관심 있나요 혹시? 완전 있죠. 그래서 눈여겨보기는 하는데 밥 먹을 때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철학과에 진학하려는 후배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졸업생으로서. 아 이게 제가 사실 1학년 때 저희가 입시를 끝나고 1학년 또 들어와서 또 학점 싸움을 하다가 골라야 되잖아요. 좀 지쳐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1학년까지도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될지 절대 모른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고민이 그냥 진짜 너무 많다. 나 진짜 뭐 해야 되지? 나 진짜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철학과를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뭐든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철학과 수업이 제가 아까 전에 막 생각의 내용 막 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꼭 그렇게 막 추상적인 건 아니에요. 막 SF 같은 영화나 책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도시 공간에 대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삶이 진짜 뭐 닥쳐오는 시련들 있잖아요. 윤리학에서 다루는 그런 진짜 실용적인 문제들. 그래서 법학 하시는 분들도 철학을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는 하더라고요. 애초에 법철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어쨌든 일단 생각을 열어주는 학문이 될 수 있으니까 철학과를 혹시나 고민을 진짜 하고 있다면 철학과로 가보는 것도 나쁜 선택이 되진 않을 것이다. 그냥 너무 어려울 수는 있어도 진짜 나쁘진 않을 것이다 로 추천을 하고 싶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 이번에 허준희 교수 축사 있었잖아요. 서울대 졸업 축사. 되게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거기에 의미와 무의미의 폭력이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저는 그 구절이 특히 와닿았는데 왜냐면 아까도 문사철 저희 동질감이 좀 있잖아요. 근데 문사철에 특히 철학과한테 좀 오는 질문이 있죠. 철학하면 뭐 하고 사냐. 철학 하면 뭐 돼요? 막 이런 질문이 진짜 막 있는 이런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무의미함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철학 자체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 학문이라 생각을 하는데 좀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무의미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게 뭔가 세상한테서 닥쳐오는 폭력?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허준희 교수랑 제가 감히 비교를 할 순 없지만 그분도 어쨌든 수학이라는 순수학문을 하셨잖아요. 순수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라 생각도 했는데 돌아보면 제가 졸업을 했으니까 돌아보면 그런 의미와 무의미의 폭력 이거를 겪어봤으니까 조금 더 뭔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뭐가 의미 있는 거고 뭐가 무의미한 건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많이 하게 됐고 그게 꼭 내 학과뿐만이 아니라 뭐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서 그런 걸 이겨내는 힘을 기르시고 싶다면 좀 철학과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성격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거에 별로 타격이 없거든요. 오히려 자조적으로 이렇게 하면 했지 없는데 근데 확실히 일반적인 상황이나 혹은 대외적인 그런 이미지에 되게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되게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되게 멋진 말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받을 건데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게 있다 아니면은 보경 씨에게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는 분들 질문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촬영인데 소감이랑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촬영하면서 거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긴 했는데 네. 그냥 아까 중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대학교의 상황 자체가 저희가 행복하게 다니던 1, 2학년 때랑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뭐라지 취업에 조금 더 사람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게 보이고 1학년부터 인턴 학회 이런 걸 막 찾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 분명히 건강하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더구나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대학생이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어차피 수료랑 졸업 안 하면 정규직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그때부터 하지 말고 그냥 그 대학생일 때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즐기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경 씨 모셔두고 성균관대학교 철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럼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졸업생 김보경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